국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바이오주도 강세고요. 또 신규 확진자가 또 2천 명이 또 넘어서니까 또 관련 또 진단 키트주들 오늘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 이 진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보여지는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이 바이오주가 꿈틀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최초 코로나19 백신 이 GBP510 개발 막바지 단계인 임상 3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이 백신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가 매우 꿈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일 이제 확정이 된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BP510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허가 심사 단계를 받고 있는 이 미국 노바백스 백신의 제조 방식과 같은 그런 방식을 취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감 백신이나 비형 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돌기 부위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만 별도로 만들어서 투여를 하면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 없이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체내 항체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기존 백신 방식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아무래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없어서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1분기에 허가를 신청을 해서 상반기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일단 임상 3상의 진입 의미를 지금 이 시점에서 살펴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자체로는 안정성과 면역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는 것인데 물론 3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임상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1상 중간 분석 결과 모든 백신 접종자에게서 중화항체가 생성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2상 사례도 주사 부위 통증이나 두통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국산 최초의 코로나 백신을 상용화 그리고 자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2천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백신 수급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효과에다가 또 정부 지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 바이오주라는 게 좀 실적 체크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좀 정리해 네. 주시죠. 일단 정부가 앞서 이 3대 주력 사업 중에 하나로 바이오를 또 꼽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일환으로 최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출범을 했는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2026년까지 2조 2천억 원 가량을 투입을 해서 현재 지금 개발 역량을 한 9위, 세계 9위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5위까지 올릴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작년 국내 의약품 무역 수지가 1998년 집계한 이래로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과 더불어서 수출 호조 소식이 바이오주에 대한 기존과 다른 분위기, 기대감을 좀 낮게 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바이오주가 꿈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이유가 신약 개발 부분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 신약 개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연구 개발인데 결국 자금 문제였죠.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 지원으로 투자 비용을 늘릴 수 있고 또 가시화되는 성과도 늘고 있으니까 이전보다 기대감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업계에서는 이 신약 개발 가능성과 같은 꿈도 중요하지만 실적이라든지 또 사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M&A에 대한 관심을 좀 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혜린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가시성이 높은 섹터를 그중에서도 주목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구자용 DB 금융투자연구원도 바이오주의 키워드는 M&A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대감이 너무 앞서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바이오주 이것이 과연 이제 과열일지 재평가 과정인지 이것에 대한 또 논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성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 바이오주, 뭐 헬스케어 관련주의
그 전체적인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KRX 헬스케어 지수를 보면 최근 3개월 새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7월 초에 고점을 기록하고 다시 7월 말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8월 들어서는 다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최근 일주일 상으로는 뭐 과열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일부 종목의 한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전반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여정을 밟고 있다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7월 초에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대기업들은 바이오 매물에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인데 뭐 뷰티 또 건강기능식품 같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라이신 생산 판매 업체인 청푸그룹 지분을 인수했고요. CJ제일제당도 마이크로바이옴 특화기업 천랩 지분을 확보하면서 뭐 레드바이오, 의료 부문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에 이 바이오라는 분야, 바이오라는 산업 자체가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KTB 투자증권에서는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백신 CMO 이런 섹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서는 뭐 루트로닉이나 제이시스 메디칼이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2분기에 나란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루트로닉은 특히 오늘 지금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백신 CMO 관련된 섹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최근 1, 2주 사이에 주가가 두 배 뛰는 등 아주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쉬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녹십자는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반기에 주가 수익률 우위가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대웅제약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